임수생이 나시는 분이 올해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제가 운이 들어와요. 근데 만나는 사람이 모르겠어. 엄마한테는 뭐 말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없다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내 거 하자 꼬시는 사람이 있디야. 근데 선생님 동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언니. 아 언니인가? 아 미안해요. 한 살 위구나. 아, 남편분이 42이었지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네. 근데 언니지만 내가 흉 한 번만 볼게요. 제발 봐주세요. 언니가 조금 이거 엄마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 새끼다 보니까 언니가 약간 좀 자뻑이 있나요? 그렇다고 봐야 돼. 흔히 말해 근자감 우리들이 말하는. 어, 근자감. 그러니까 그걸 자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는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니까 근자감이 있고 근데 뭔가 모르게 나는 신여성이야. 나는 쿨한 여자야. 좀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이라 맞아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언니가 한번 그래도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 끝으로 뭔가 철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철은 나지 않았어요. 무슨 인형인 줄 알아서 두 분이 다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머니 어쩔 수가 없는 게 엄마 딸이지만 7푼이 8푼이야 아직도. 근데 내가 염려스러운 거는 요 밑에 있는 손자가 어떻게 보면 많이 방황해요. 아닌 척하지만 뭔가 모르게 할머니한테 사랑을 듬뿍 받기는 하나 봐. 그건 이제 동생분한테 물어볼게. 엄마가 손주 많이 챙기 조카 많이 챙기지 않아요? 챙기긴 하죠. 어. 나. 그러니까 엄마가 조카를 많이 챙긴다 그래요. 근데 조카가 그거를 잘 못 받아들이죠. 아, 맞아. 그러니까 할머니 딴에는 그래도 내 손주고 그래도 내 새끼의 새끼다 보니까 그래도 한 치골로 두 치가 아니라 그래도 정말 내 새끼만큼 위해 주기는 해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 당사자가 맞아. 그거를 잘 못 받아들여요. 맞아.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 방황 아닌 방황꼴로 보이고 이상하게도 우리 이 아들내미가 손자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자기를 목을 조르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비관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자꾸만 본인을 아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게 뭘까? 내 앞에 현실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자꾸만 자책 아닌 자책, 자꾸만 비관 아닌 비관 이러한 게 감수성이 좀 풍부한 아이다 보니까 맞아요. 자꾸만 그렇게 치고 맞아요.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그거 좀 이모가 느끼나요? 맞아요. 감수성 예민해요.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남자의 몸이지만 사주가 굉장히 예민하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톡하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아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잘해줘야 되는데 언니가 자식 관리 해요? 나 욕이 나와. 그럴 거면 왜 났어? 왜 만들었어? 내가 하는 소리야. 아니면 차라리 그냥 엄마 행실이라도 하지 말든가. 근데 엄마 미안해요. 동생한테 물어볼게요. 언니가 좀 기분파적인 성향이 있죠. 맞아. 자기 기분 나쁘면 아들 안 잡아. 괜히 잔소리하죠. 건덕지 잡아서. 그건 맞아. 맞아. 걔도 사춘기니까 서로. 으르렁 으르렁. 근데 웃긴 게 보통은 어머니도 자식 길러봐서 알잖아요. 사춘기면 새끼가 원래 부모 건드려야 되거든. 근데 이건 반대예요. 둘 다 사춘기야 아직까지. 맞아. 엄마 이건 답 없어요. 미안해요. 엄마 차라리 그냥 딸년을 내보내고 손주만 엄마가 길러. 그게 낫겠어요. 왜? 딸이야. 벌써 이미 배겼어. 근데 손주는 이제 자라나는 새싹이잖아요. 맞아요. 차라리 엄마 손주한테 더 애를 쓰셔. 애를 쓰고 있어 지금. 어. 근데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의 명함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아이가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는 소리 없이 도와줘야 돼요. 소리 없이 밀어줘야 돼요. 흔히 말해 용돈을 줄 때에도 야 이거 너 써! 이게 아니라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체크카드를 만들어주세요. 할머니가 그냥 알게 모르게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고 나서 할머니가 넣었다 이것도 아니야. 요즘은 돈만 들어와도 띠릉하고 올려. 할머니 이름 써자 딱뜨게 돈 넣어요. 아 할머니가 나 쓰라고 줬구나. 뭐 요렇게만 그냥 소리 없이 알 수 있게. 왜냐하면 이 엄마라는 사람이
그것도 샘을 낸 게야. 맞아, 맞아. 어떡하냐. 선생님, 없을까? 선생님, 지금 남자는 뭐 있겠지, 물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 제대로 된 남자 만나고 있을까? 알게 뭐야. 내보내는 게 급선무야, 어머니. 왜냐하면 딸 사주가 어머니 1부 종사, 2부 종사, 3부 종사까지 가는 사주예요. 자식이지만 특이해. 네, 본인이 모르겠어요. 처음엔 좋아. 실증이 많아.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싫어졌다가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싫어졌다가. 근데 이 사람의 악습관이라면 악습관인 게 흠을 잡아서 자꾸만 빼요. 흠을 잡아서 자꾸만 이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버려요. 자, 전에 형부도 언니가 욕 무지 많이 안 했어요. 그런 관계가 없었어. 바로 하고 이혼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지금 25인가 6세 혼자 됐는데 재혼은 못할 것 같아? 올해 내년 든다니까요. 그럼 그 제대로 된 놈이 들어갈 텐데. 근데 어머니 미안해. 아직 철이 덜 났어. 그래서 아직도 그냥 자기의 이런 감정이 우선이에요. 맞아. 그것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만 잘해줘도 바로 홀라당 그냥. 맞아. 근데 엄마 딸의 흠이 뭐냐면 정 주고 마음 주고 몸 주고 뺨 맞아. 끝에는 그 시기야. 맞아. 100% 맞아. 그것만 조심시키시면 선생님 지금 걔가 경찰대학 가려고 공부 중이거든요. 손주가요? 네. 근데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 맞아요. 어디 가서 한번 봤는데 선생님 제가 애가 그 사주에 경찰이나 군인이 맞다는 소리를 얼뜻 들었거든요. 공무원 사주예요. 근데 가능할까? 가능해요. 머리는 있어요. 네네. 비상해요. 네. 엄청 내가 신경 썼구나 어릴 때부터. 지금 근데 근데 애 나이 11살, 12살 때라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11살, 12살 때? 그때 엄마가 지랄발각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요? 네. 잘 모르겠네. 이 아이 엄마가. 어떻게? 그때도 하죠? 할머니 손에 있었어요? 네. 손주가? 내가 돌 7개월 때부터 키웠어요. 근데 그때 여기 엄마 딸이 이 손주한테는 엄마죠? 엄마 딸이 이 엄마가 아들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했다 그래요. 그래요? 흔히 말해 자식들이 뭐 너 때문에 힘들어 뭐해 막 이런 소리 들으면은 당연히 자괴감이 오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이게 뭐지 내 엄마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참. 근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엄마한테 마음을 많이 닫았어요. 이거는 이모가 좀 생각을 해봐요. 그 기점부터 해서 아이가 많이 좀 엄마를 떠나서 사람이라는 존재들한테 마음을 많이 닫은 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의지할 데가 없죠. 왜냐하면 아빠도 있는 게 아니고 외할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정 쪽에 남자가 전혀 없잖아. 시집.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막 이렇게 막 거친 애도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없는 그렇죠. 거야. 엄마는 허건 날 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둘이 살았거든요. 엄마는 나가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이모는 좀 열린 사람이니까 내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아이들이 남자지만 남자를 좋아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아이도. 주위에 뭐 여자 만났다는 소리 하던가요? 네. 여자 만났어도. 여자 중학교 3학년 때 여자친구 잠깐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동성애적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양성애적 기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때 뭐라 하면 아이가 완전히 뒤돌아설 수 있어요. 그래 이해해 뭐해. 근데 이 아이가 왜 이 말을 하냐. 홍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잠시 잠깐 방황이 올 수도 있어요. 홍기가 뭐예요? 결혼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니까 잠시 잠깐 그렇게 방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손은. 지금 키가 80이 넘고 아주 준수해. 아주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는 스타일이 제가 오히려. 근데 이 아이가 역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어머니. 왜냐하면 이 남성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흔히 말해서 부성애가 그리울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도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용군TV 촬영을 할 때 한번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그쪽 분들이
무지 그 영상이 떡상을 해가지고 제가 그쪽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사주가 좀 비슷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혼기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러한 방황이 불 때 가족들이 이해를 좀 해주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네. 아유 그럴 수 있어. 그냥. 근데 너는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믿어 이러면서. 형님 걔가 경찰대학 갈 것 같아. 아, 충분히 가요. 예, 예. 그리고 걔네 아빠는 지금 재혼해서 아기가 둘인데요. 아빠를 나중에라도 만나는 게 저거요? 아니요. 아니요? 네.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어머니. 선생님 나 좀 봐줘, 나. 안 만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어머니는요. 제가 볼 게 없어요. 왜? 엄마는 엄마 고집대로 살아야 돼요. 안 받고 비셨어, 딸. 엄마는 엄마 고집대로 사셔야 네. 돼요. 근데 어머니도 원래대로라면 사주가 딱지 장사해야 되거든요. 딱지 장사는 뭐예요? 건물 사서 팔고, 건물 사서 팔고. 그렇게 팔자가 좋으면 진짜 남편이 일찍 죽었겠어? 원래는 좋은 팔자예요. 원래는 그러셨어야 돼요. 근데 엄마도 어떻게 보면 딸이랑 사주가 물론 엄마 딸이니까 딸이 비슷한 거겠죠, 엄마랑. 네. 엄마도 사업수, 영업수가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네. 원래는 엄마도 내가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돈놀이 하거나 딱지 장사해야 되는 사주시거든요. 아, 네. 그래요. 오늘 뭐 하세요? 놀아요. 에이, 뻥치지 말고 뭐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계속 놀았어. 뭐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얘가 대학교 때부터 나를 벌어, 대학교 때부터 날 벌어먹인 거야. 그럼 그 돈 갖고 딱지 장사 좀 하지. 아니 남편이 33살에 죽었는데 애 셋 데리고 돈 있어야지 뭐라지 애 셋 그 키운 것만 해도 힘들지 아쉬워요. 응. 지금에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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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에? 네. 있다 해도 엄마 승에 차는 놈도 없어요. 선생님 하나만 남자 한번 넣어봐도 돼요? 아 그럼 카메라 끄고.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나 나오는 말은, 엄마가 뭔가 혹해서 이름을 넣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올인을 하려고 나한테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연하죠. 네. 근데 이상하게 나 나오는 말은 그 사람한테 어머니 뭐 약간 욕심나는 거 있어요. 우리 프리하게 말을 해서 뭐 그 사람의 엄마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남자가 없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은 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셨어요? 그냥 올해는 아니고 그냥 그 유일하게 아는 사람 전화 연락하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나는 엄마가 욕심이 없이 만난다면은 그 사람을 만나도 돼요. 네. 근데 뭔가 어머니가 욕심을 내거나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좀 도움을 받아볼까 뭐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 사람 없어.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선생님 사주에 이제 저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 이제는 그럼 괜히 혼자 살았다 서른 몇 살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일찍이 가셨어야 돼요. 어머니도 사람을 계속 따라 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었어. 이제 아기들이 어리잖아. 그리고 이제 딸들이니까 좀 좀. 근데 딸들 의외로 다 쿨한데. 엄마가 괜히 겁먹은 거죠. 막내 딸은 더 쿨해. 또. 엄마가 괜히 겁먹은 거예요. 아.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럼 결론은 혼자 살아야겠네. 손주랑 사셔야죠. 손주가 나랑 살아. 아이고, 진짜. 손주랑 사셔야 돼요. 근데 어머니도 연애 수는 들어와요. 들어와요? 네. 들어오면 내가 누가 뭐야? 내 영감이다 이러고 앉을 수는 없어. 눈에 안 찰 것 같아? 네. 딱 봐. 근데 연애수는 계속 들어와요. 밥 먹자 이러면 나가서 밥 먹고 야 손잡자 이러면 손잡고 근데 안 그래 성격이 선생님 아무 남자하고 밥도 안 먹고 손도 안 잡고 굉장히 딱 사람 앉혀놓고 보면 다 파악하고 앉아서 눈에 안 차. 그런 사람이 따라 된다고요. 선생님 건강은 어때요? 저 어머니요? 오늘 삼재는 작년이 아니야. 근데 어머니 건강이요. 딸보다 건강해요 엄마가. 저 같이 앉아있는 딸보다 건강해요. 선생님 며칠 전에 병원에 있다가 왔어. 아니요. 엄마 이제 건강 회복돼요. 아 지금 여기 위가 아파가지고 선생님 완전히 갈아서 먹어. 밥 저기 바나나 갈아 먹고 하루에 바나나 두 개 먹는 게 끝이야. 갈아서 먹어. 소화가 전혀 안 돼 여기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명치가 너무 아파. 엄마도 왜 타고난 업이라. 근데 그 끝으로 해서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이 돼서 저희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딸보다 더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엄마도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엄마가 요즘 버틴 게 이게 엄마 팔자 탓도 있어요. 엄마가 요즘 버틴 게 속된 말로 어머니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서방일고 엄마가 방황할 수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너무 근데 어려워요. 새끼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엄마가 자식이라 아주 끔찍했거든 성격이. 근데 이제 새끼들 다 출가하고 이제 뭔가 엄마가 편해질 법 했는데 또 손주라는 게 탁 하니 나타나서 또 엄마가 이거에 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45살부터 여태껏.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웃긴다 어머니. 왜 여기 아들들은 안 봐줘? 그러니까 얘가 나를 위해서 여태 희생했는데 결론은 내가 얘한테 등을 못 주고 큰 자식은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큰 자식 애 보느라가 아주 진짜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어. 이게 뒤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젊은 엄마 틈에 끼어서 진짜 맨날 반에서 6학년 넘도록 이거야 이거 선생님. 제가 엄마가 반지 순금이죠. 이거 나중에 딸한테 물려줘요. 물려줄게요. 딸한테 큰딸 주지 말고 큰딸은 그거 팔아가지고 아유, 선생님 이, 선생님 줘. 이번에 아프고 나니까 큰딸이 전화 삐죽 한 통도 없어. 근데 내가 누워서 선생님 말씀 고들 내가 이 가진 거 다 물려준 그 생각을 했네. 똑같은 얘기 하시네 지금. 전화 한 통도 없어. 그게 자식이야. 지 자식 여태 키워놨더니. 그래 힘들어. 그러니까 7푼이 8푼이라고 엄마 앞에서 그렇게 욕을 하세요. 아니 그, 맞아. 철이 안 났어. 자식 키우면서도. 우리 집 애물단 지금 그거요. 아주 힘들어. 그래도 어머니 둘째 딸이 용하지. 마지노릇 다 하는데. 아휴. 얘 아니었으면 못 살았지. 애기를 이혼하고 나한테 그거 저 돌진한 걸 갖다 놓고 나가서 연락이 없는 거야. 전화도 안 해. 얘가 기저귀 값부터 나 생활비서부터 시작돼. 애기 손자 기저귀까지. 그리고 여태 사는 거야. 얘는 문제야. 얘는 20대가 없어. 연락 얘기를 하느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신랑 잘 만나서 그래도 지금 잘 사니까. 엄마 미안해요. 네. 난 그 말에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해? 신랑을 잘 만난 게 아니라 선생님 미안해 아픈 거 한 번만 쑤실게요. 그래야 살았어요. 유일한 도피처 아닌 도피처였고 솔직히 사람인데 안 질렸겠어. 아 힘들었지. 솔직히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딸이 잘나서 만난 거예요. 딸이 맞아. 잘나서 그 서방 그렇게 또 키운 거고 어머니. 사이도 너무 착해. 얘 아니었으면 살지는 못했어. 맞죠. 아주 진짜. 에휴. 그래도 어머니 선생님, 선생님 나 하나만 딱 더 물어볼게. 네. 어머니 친정엄마 산소를 이렇게 화장을 해야 되나요? 산소가 지금 어느 정도 안 좋아. 그게 네. 그 위치 아니 뭐지? 산소가 그 뭐라 그래야 돼? 당이 안 좋다고 명당자리도 아니고 명당자리도 아니고 그냥 산소도 그냥 옛날에 얼뜩결에 해가지고 터가 작아. 거기 물 새나 봐 어머니. 어머니 생년월일 돼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터가 물이 차나 봐요. 네, 그래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삼재고 오늘 오려고 했던 여동생도 용띠고 윤달 꼈을 때 하세요. 윤달 꼈을 때? 윤달이 내년이잖아 선생님. 그쵸, 근데 내년 저도 삼재고 여동생도 삼재인데 상관없어? 산 사람이 삼재고랑 죽은 사람 타옹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럼 그거 할 때 다시 보러 와야 돼? 네, 날을 정해서 가셔야죠. 선생님 근데 지금 내가 쥐띠고 여동생이 삼재인데 예순 아, 예, 저기 뭐야 중간 동생이 호랑이띠야. 61살. 근데 지금 요양원에 있어. 이제 시한부 인생이야. 뇌종양 때문에. 근데 걔가 있어도 그런 거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옮기실 거면 빨리 옮기시는 게 그럼 선생님 내년 윤달에 해도 상관없겠어요? 네. 할 때는 어떻게? 보러 와야 돼? 제일 좋은 날을 잡아서 가셔야죠. 그러니까 저기 할 때 내년에 보러 오셔도 돼요. 삼재라 꺼렸는데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왜냐면 빨리 옮겨놔야 동생도 물론 시한부 인생이고 뭐고 하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조상이 자리가 편해야 밑에 후손이 좋은 거예요. 산소에 안 좋아? 네. 산소 자리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생뚱맞게 여기서 갑자기 물이 나온다니까. 어머니 엄마 나이 안 내도 돼? 안 나도 나이가 돼. 뭔 상관이에요 어머니. 산소 안 좋지? 네. 갑자기 물이 나온다니까 여기서 나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 가셔서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